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오늘은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카카오톡 템플릿을 무료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떻게 카카오톡 템플릿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템플릿은요, 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주소는 영상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톡 템플릿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요, 카톡 템플릿 2018 버전, 2019 버전, 그리고 카톡 효과음, 그리고 템플릿에 사용한 나눔 바른 고딕까지 제가 드렸으니까요, 이 폰트를 설치하시고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8과 19의 차이점은요, 19 버전은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 버전은 폰트 변경이 어렵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018을 사용한다 싶으면 꼭 2018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서요, 우리 시퀀스를 하나 만들게요. 시퀀스 만드는 방법은 여기 세 항목 있죠? 세 항목을 눌러서 시퀀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1920x1080 29.97 프레임을 불러올 거고요.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은 9강 있죠? 9강 1분만에 사진으로 동영상 만드는 방법에 2-3분 정도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시퀀스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시퀀스 이름을 카톡 템플릿이라고 적고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우리 템플릿을 불러오시려면요, 항상 그래픽 패널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편집 패널인데 그래픽 패널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픽 패널 여기가 안 보이신 분들은요, 창에서 작업 영역에서 그래픽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픽을 열면요, 여기 찾아보기, 편집, 내 템플릿이 있는데요. 내 템플릿에서 여기 쭉 내리면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열면 되시는데요. 지금은 저는 2018 버전에서 먼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프리미어 프로 2018이죠? 그래서 2018 버전을 불러오셔야 돼요. 2019 버전 불러오시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2018 들어가서 카톡 본인과 카톡 친구 템플릿을 불러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톡 본인 템플릿을 먼저 불러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톡 친구 템플릿을 불러왔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보일 텐데요.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 검색창에다가 카톡이라고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템플릿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카톡 본인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 선택해서 그냥 타임라인으로 쭉 불러오시면 되세요. 불러오면 이렇게 모션이 들어간 템플릿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카톡 친구도 쭉 해서 불러오면 여기도 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모션이 들어간 템플릿입니다. 우선은 배경 색깔을요, 카카오톡 배경처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색상 매트 배웠죠? 새 항목 누르셔서 색상 매트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시고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카톡 배경 색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색상 코드 이거랑 같이 넣으시면 카카오톡 색상이 돼요.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매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색상 매트를 비디오 1 트랙에다가 쭉 불러오면 배경이 만들어지죠. 이 템플릿을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클립을 선택해 주세요. 카톡 본인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기본 그래픽 아래 편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 있죠? 여기서 저는 10칸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한 줄만 쓰고 싶다 하시면 나머지는 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네, 여기서 메시지를요 그냥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변경이 돼요. 저는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요, 여기 전체 위치 제어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좀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조블리라고 써 있는 곳 보내는 사람 있죠? 여기다가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뭐 나 이렇게 하면은 나로 변경이 되죠. 저는 다시 되돌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내는 시간 오후 8시 30분인데 만약에 뭐 35분으로 할 거다 이러면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막 색상 변경하고 싶으시면 눌러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름 색상도 변경이 돼요. 여기 부분이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게 해놨고요. 시간 설정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색상을 누르시면요, 지금은 노란색이지만 뭐 다른 메신저 효과를 내고 싶다시면 다른 메신저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시고, 저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말풍선 원형률은요, 여기 말풍선 각지게 할 건지 동그랗게 할 건지인데요, 만약에 0이라고 치면은 딱 각졌죠. 각지고 만약에 20 정도만 줘도 이렇게 동그랗게 변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약간 8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불투명도는 100일 때는 이 노란색이 진하게 보이는 거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투명해져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꼬리 불투명도 해가지고 지금은 100인데 여기 꼬리가 이 부분이에요. 꼬리를 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꼬리가 안 보여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보내고 바로 동시에 보내면 한 칸 더 생기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쓰고 밑에 또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른 채 클립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돼요. 지금은 겹쳐있어서 안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거를 선택하셔서 전체 위치 제어에서 세로 부분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주시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지금 복사할 때 이 이름하고 시간까지 같이 복사됐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 보내는 사람에서 지워주시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보내는 시간도 지워주시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바로 보낸다면 말풍선 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투명도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꼬리 부분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 0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꼬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참 디테일하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작업했습니다. 여기 프로필 불투명도는 뭐냐면, 이렇게 저는 이거를 100으로 하면 이렇게 프로필 보낸 사람이 뜨는데, 자신일 때는 프로필이 안 뜨니까 자신일 때는 0으로 해두시면 되시겠죠? 오늘은 카톡 템플릿을 공유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여기 카톡 친구 부분 볼까요? 카톡 친구 이 부분도 다시 여기 위로 끌어다가 오셔서 카톡 친구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똑같아요. 위치를 조금 왼쪽으로 옮겨서, 여기도 10칸짜리인데 다 지워보고 한 칸만 만들어 볼게요. 위치를 변경해야 되니까 다시 전체 위치 제어에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글씨 크기라든지 이 전체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전체 크기 제어에서요, 이렇게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100을 놓고 할게요. 이 받는 사람, 받는 시간, 자막 색상하고 말풍선 원형률, 불투명도 이거 다 똑같으니까요, 하나씩 만져보시면 수정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카톡 친구 부분도 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재생을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꿀팁 드릴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를게요. 시간차 있게 나오게 하려면 이 클립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순서대로 되는데, 이것도 좋고요. 컨트롤 Z에서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전 두 개 다 같이 선택할게요. 선택을 하고 Alt를 누른 채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요, 클립이 1프레임씩 이동해요. 그래서 저는 Al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1프레임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Alt, Shift, 좌우 방향키 하면 5프레임씩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Alt를 누른 채 Shift도 누른 채 우 방향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5프레임씩 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까지 갔으면 얘도 눌러서 Alt, Shift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보면서 글씨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효과음 넣어볼까요? 프로젝트 더블클릭 따닥해서요, 제가 카톡 템플릿 안에 카톡 효과음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카톡 효과음 두 개 다 가져오시면 되시고, 우선은 카톡부터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카톡 하면서 오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슉 하는 효과음 있잖아요. 메시지 보낼 때 그 효과음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 그리고 다시 재생해드릴요, Shift를 누른 채 같이 갖다 대면 딱 붙어요. 그리고 슉 있죠?
이 슈욱을 한 번 더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카카오톡 효과음도 넣으면서 편집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2018 버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2019 버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요 프리미어 프로 2019를 켜놨고요. 2019에서도 그래픽 패널로 꼭 오셔야 이 찾아보기 내 템플릿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템플릿 밑에서 쭉 가시면 여기도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2019 버전이니까 카톡 템플릿 2019를 열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카톡 본인하고 카톡 친구를 동시에 열겠습니다. 2019 버전부터는요 템플릿을 정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 최근부터 아니면 제목별로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최근을 표시해 두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카톡 본인을 다시 끌어다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이 설치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2019가 뭐가 좋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9는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 본인 누르시고 편집창 오시면 여기서도 한 줄만 남기도록 제가 다 지워볼게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 텍스트 속성에서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요 만들 때 2019부터는 폰트를 변경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2019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속성에서 이렇게 폰트를 변경하면 되세요. 그래서 뭐 이런 채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되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제가 변경 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변경하시면 여기도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막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19에서는 쉽게 폰트를 변경하시고 2018이신 분들은 제가 드린 나눔 바른 고딕체를 꼭 설치하셔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효과음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템플릿 쓰실 때요 이 배경 놓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제가 인트로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옆에 넣어도 되겠죠. 타임라인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할게요. 좀 확대하면 제가 인트로 작업했던 작업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톡 슉 이런 효과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효과음을 넣을게요. 넣기 전에 저는 지금 9번 트랙까지 썼었는데 만약에 트랙이 있는 곳까지 여기를 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비활성화가 되었다면 이렇게 트랙이 있는 부분까지 켜주세요. 왜냐면 우리 재생 헤드가 움직일 때요 상하 방향키 있죠. 이 상하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컷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부분을 비활성화가 되면 재생 헤드가 이동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가고 이동하죠. 바로 4번까지는 되는데 5번, 6번, 7번, 8번, 9번은 켜있지 않기 때문에 재생 헤드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톡 있으면 카톡을 이렇게 끌어다가 음악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오래됐어요. 4강에서 삽입하고 덮어쓰기를 배운 적이 있죠. 슉을 두 번 클릭해서 소스 모니터 패널로 오시면 여기 이게 덮어쓰기였죠. 덮어쓰기 단축키 보면 마침표죠. 마침표를 누르면 그 트랙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덮어쓰기나 삽입은요 여기 소스 패칭 있죠. 소스 패칭이 몇 번 트랙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래 키보드를 눌러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슉을 덮어쓰기 했어요. 그럼 바로 여기로 가죠. 그런데 이 트랙이 소스 패칭이 2번 트랙에 있으면 덮어쓰기는 2번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트랙에다가 효과음을 넣을 건지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단축키를 활용해서 다시 아래를 눌러서 여기로 갈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마침표를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냐면 아래 방향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컷을 이렇게 변경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표를 누를 거예요. 보세요. 내려가고 마침표, 내려가고 마침표, 내려가고 마침표, 내려가고 마침표, 내려가고 마침표. 이렇게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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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효과음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유해드린 카톡 템플릿으로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카톡 템플릿 작업할 때 시간이 은근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힘들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촬영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촬영 다 끝나고 편집하려고 보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힘들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댓글이 저를 힘나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